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실입니다. 지난 겨울방학 동안 천장 안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. 이제 바깥 공기는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내는 삼중 필터를 거쳐 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.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평소보다 강하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아무래도 학교 안에는 그게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. 이처럼 공기 정화 장치를 갖춘 교실은 전체의 60% 수준에 그칩니다. 우선 설치 대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, 특수학교의 설치율은 80%에 달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25%대로 뚝 떨어집니다.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공기 정화 장치 설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당초 내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, 특수학교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기간을 올해 상반기로 앞당겼습니다. 또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중고등학교에도 공기정화장치를 모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 그 정도의 예산을 국회 이제 좀 추경 편성 때 더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유치원 초등학교가 더 앞당겨지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한 1년 정도는 더 앞당겨서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. 정부는 교실에 이미 설치된 공기 정화 장치를 제대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.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.